제가 진짜 청주에 딱 이사 오고 나서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난 청주 우리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좋게 표현 나쁘게 표현이 없어. 그냥 한결같아. 예, 한결같으신 그런 인품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또 친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. 그동안 또 오래된 지인분들도 계시고 또 나랑 20년 30년 된 지인분들이 청주에 사신다? 예, 참 희한하죠. 그러니까 저랑 인연이 깊은 거야. 깊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계시지만 우리 또 지점장님 만수형 아 이거 와서 좀 약간 숙주로 잘 놀더만 인사 한번 제대로 예 자 누구누구 누구 만수입니다 뭐 이렇게 자 안녕하십니까 우창동형 하나로마트 그 점장을 맡고 있는 성은 변희형 이름 만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오빠예요 네 우리 만수 오빠 저랑 닮았죠 네 아니 이제 알아두면 좋아 이제 여러분들 오셔갖고 나 혜승이 동생 저기인데 노중 초박으로 우리 저기 만수 오빠께서 잘 챙겨 드실 거예요 아셨죠? 제가 약속 드릴게요 예. 정말 좋은 기회로 이렇게 감개무량한 이런 무대에 이렇게 쓰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모습을 많이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한테 궁금해 하셨죠? 아유 이쁘다는 얘기는 아 솔직히 내가 까놓고 얘기가 필러 맞았어 필러 근데 이게 아직 아직 이게 이거 뭐지 자리를 안 잡았나 대표님은 알잖아 맞았는데 졌다고 얘 얼굴이 근데 여기를 맞았는데 아직도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살을 좀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주름 같은 거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나름 또 네?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후시가 안 나서 좋아. 좋은 기계 좋더라고. 이제 7월달 되면요 제 신곡이 나와요. 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노는 분위기로 갈게요. 노는 분위기로 갈게요. 우리 언니들이 많네. 내가 그 선곡을 많이 해놨어요. 안 그래도 언니 와우 언니 멋져? 콜 좋아요. 우리 언니 멋져로 가겠습니다. 다들 준비되셨죠? 다들